독발은 겨울철에 읽는 외투. 독발은 한국어일까요? 1. 국립국어원 설명.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요. 독발은 일본어에서 온 단어로서 독발 대신 반코트나 토퍼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독파 대신 투퍼나 반코트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내용일까요? 투퍼는 길이가 짧은 가벼운 여성용 코트 또는 자켓을 말합니다. 구글 검색을 하니 이와 같이 아주 얇고 가벼운 자켓의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무릎까지 올라오는 옷은 롱투퍼 자켓이라고 부르네요. 그럼 국립국어원의 논리대로 독파 대신 투퍼를 쓰는 게 맞을까요? 이번엔 일본 구글 엔진에서 투퍼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의 부파도 구글에서 검색한 투퍼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투퍼를 검색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투퍼의 뜻이 미국과 일본의 투퍼와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글로 독발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투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길며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톱바가 톱파의 일본식 발음이 변형된 말이 맞긴 하지만 국립국어원 말대로 톱파나 반코트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의미가 다른 두 옷을 톱파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서 동일하게 쓴다면 실제 톱파와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의미로 변형된 독발을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해주던지 아니면 사용 용도를 봤을 때 긴 겨울 잠바 또는 롱패딩, 롱파카 등으로 쓰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나 등 표현으로 롱패딩을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독바와 롱패딩, 롱파카 등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